嗨，大家好，진짜중국어 HSQ 요성구현진준입니다안녕하십니까이야이거세번째글자샤이하면이거딱하나지뭐시작晒太阳晒黑了아晒黑了아검은게탔다맞아요、네、이게지금보면다어디랑관련되어있냐면빛과관련되는표현들이에요자하나씩해볼게요、네、또우리행동을해야되잖아요아뭐뭐뭐뭐자쩌는이런거요카차또는어떻게빛이싹그다음에파이는어떤거요큰거죠그렇지그다음에샤이는뭐예요 량은뭐예요 우리앉았어앉았다고우리앉아요、네、자쩌는일단제일많이빛이랑같이쓰이는건데빛이비칠때사진을찍을때도빛광학적인원리잖아요是的그다음에또거울을비춰볼때이거할말있는게우리나라사람들칸징드잖아요맞아요、네、칸징드될수있어요거울이라는사물을보면되는거야그렇지그렇지저기거울이있네저거울보여칸다라근데거울앞에가서내모습을비춰볼때는뭐예요쩌징드또이겁니다그래서빛과관련돼있어서빛이다빛나다촬영하다이런뜻은쩌입니다근데기억합니다쩌는요사진을찍을때만쩌라고쓸수있습니다근데영상을찍거나사진찍을때다쓸수있는단어가뭐예요파이예요파이자파이자파이자편아니면뭐파이동시아니면뭐여기얘기했던파이시핀이건다파이예요우리지금파이시핀만맞아요그다음파이라는단어가여러분생각해보세요옆에손부수가있잖아요그리고바이가있죠아하이것도파이예요파이셔파이치바아그렇지날개를포덕이는거맞아요그다음그손바닥으로어떻게다른사람이되는파이파이젠바이렇게할때도그렇죠어깨가별로없어서매간시하이어쩌면지 여기끝났나이만큼그다음세번째거샤이랑량이헷갈리는이유가샤이간량간다돼요샤이간량간다됩니다그래서왜냐면샤이간하면요햇빛에다가이렇게바싹하게말리는거량간하면요그냥말리는거예요그래서헷갈리는거예요샤이라는단어는꼭햇빛에다가해야되는거예요그렇지근데량이라는단어는햇빛이아니어도그냥널다가될수도있는거고그냥그그늘진곳에다가선선한곳에다가말려도되는거예요그래서요거기억합니다햇빛에어떤옷을말릴때는이두가지를다쓸수있지만 또다른뜻이있다면샤이는무조건햇빛량은햇빛이아니어도되는거是的이렇게되는거죠자한번씩해볼까요쩌、네、랑파이랑어떻게다른지첫번째거一道亮光突然照亮了房间对就好像是白天자여기서는앞에있는거빛이죠네어떤빛이죠亮光하니까밝은빛对한줄기의밝은빛이갑자기슉방을어떻게비췄습니다비춰서밝혔습니다자두단어의용법이다릅니다량광은밝은빛쩌량은비춰서밝혔습니다결과보네요또보죠그래서갑자기방을밝히니까지허像是마치라도무엇인것같다낮같다대낮같았습니다이거다밝텐그래서불빛이굉장히환했나봐요야나근데나빛도양사가있어요참신기해중국어는이따량광정말대단한것같아요好두번째읽어보겠습니다안받아주네요 我要把这段话拍成视频给更多的人观看对이말을여기서끝내는게아니라더많은사람한테보여주기위해서파일정시핀뭘로찍겠다영상으로또이겁니다한국어로해석하면요영상으로남기다라그래요그렇지근데표현을어떻게중국어로해주냐파이라는단어가찍다촬영하다입니다영상사진에다쓸수있다그랬죠정이라는것은뭐가되다라는얘기죠그러니까나는이한마디말혹은이말들을찍어서뭐가되게하겠다영상이되게하겠다남기를한다그래서나는이말을영상으로남겨서给누구한테更多的人더많은사람들한테보여줄거야이겁니다观看또예요观看이란단어는영상이거나작품같은걸시청한다시청하다네딱시청하다또약간정식적인표현이네요그래서여기서는이두개를바꿀수가없죠사진찍을때는두개를다쓸수있어나당연네근데여기서는첫번째거는당연히빛에관한얘기이기때문에짜오밖에안되는거두번째거는영상을찍는거기때문에뭐밖에안된다파이또파이는어떤뜻을갖고있다손뼉치다손바닥으로두드리다好두번째가보겠습니다샤이好不要总是在屋里待着要多出去晒太阳네그럼아까그랬잖아요太阳이란단어가햇빛일때는량도쓸수있다는거아니었나요량은언제말릴때말릴때네그래서햇빛에다가말릴때는량까지는쓸수있지만이거는그냥햇빛을좀쬐란얘기잖아요이럴때는뭘쓴다 shy 그
그렇죠. 생긴 것도 여러분 기억하기 쉬워요. 해가 있잖아요.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 뜨죠. 해가 동쪽에 뜨기 때문에 내가 햇빛을 받으려면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아, 서쪽에? 서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햇빛과 관련되는 표현. 이야, 재밌네 이거. 네. 不要总是待在屋里待着. 계속 방 안에만 待着 하지 말고 要多出去走走晒太阳. 햇빛을 좀 쬐어봐 이겁니다. 그렇지, 밖에 나가서 좀 햇빛 좀 해봐. 광합성 좀 해봐. 두 번째 문장. 需要放在阴凉的地方晾干. 对, 아까 얘기했습니다. 干이라는 글자는 이런 걸 해서 말리라는 얘기였습니다. 晒干이라는 말도 있고 晾干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옷은 어디에다가 말려야 된대요? 저기 뭐야, 시원한 곳, 그늘진 곳에서. 放在阴凉的地方. 시원한 곳에, 그늘진 곳에다가 말려야 됩니다. 应避免, 뭘 피면해야 된다? 强烈的 양광. 对, 그래서 강렬한 햇빛을 피해야 됩니다. 햇빛을 말리면 안 되는 옷이 있거든. 쫄거나 색이 바래가지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문장이었네요. 그래서 깐은 여기 발음 두 개예요. 깐, 깐 있는데 이제 깐 말리다. 깐 하다. 맞아요. 조심하세요. 어,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문제 있습니까? 네. 老老 谁야? 할머니죠? 什么? 할머니? 할머니는 奶奶? 저기 증조할머니, 외할머니. 不是. 외할머니. 妈妈的妈妈叫老老. 그러니까 외할머니. 对. 老老把湿衣服晒在阳台上. 또 이거요. 阳台가 어디예요? 저 베란다죠. 对, 베란다에는 뭐가 잘 들죠? 저기 뭐야, 볕이 잘 들죠. 유치원학생 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할머니니까. 양태가 뭐죠? 베란다. 베란다에는 뭐 있다? 햇볕. 자, 여기서 이 단어가 동사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 동사로 쓸만한 단어가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사 뒤에 왜 짜이가 있습니까? 자, 동사 뒤에다가 장소를 쓰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어디에? 또에라, 여기에, 여기에다가. 이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여기에 가져가세요. 어떤 것을 여기에다가 넣으세요 이런 얘기죠. 放在这儿. 또예요 이거. 躺在这儿. 그러면 쌓이라고 했다는 건 쌓이 뒤에다가 장소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겠죠. 쌍이지. 그다음 나머지는 다 나왔습니다. 받자문이기 때문에 A가 B를 뭐 했다이니까 당연히 할머니가 옷을 널었다는 얘기겠죠. 예, 자 문장 정답 보면 선생님 다시 한번. 老老把湿衣服晒在阳台上. 对, 할머니가 이게 A 부분이고요. 바 그다음에 湿衣服 B 부분이죠. 젖은 옷을 말려야 되기 때문에 자 晒 햇빛을 쬐다 어디에다가 쬐게 해줬다 베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할머니가 젖은 옷들을 다 베란다에다 어떻게 했다? 말린다. 또 이거요. 햇빛에 다 말리는 거죠. 니트가 있으면 안 될 텐데. 이렇게 되었던 게 할머니 왜 그랬어 또? 아이 나는 그냥 할미가 죽어야지. 아이고야. 할미가 죽어야지. 자, 두 번째 거 풀어볼까요? 네. 너무 정적이 흐른다. 네, 파이네요. 네, 맞아요. 영화 찍는 거네요. 네, 감독이죠. 파이 조핀. 네, 사실 중국 주명의 다오연. 이 사람은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네요. 그다음 뒤에 보면요, 이 부분까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일단 한 덩어리예요. 조핀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작품이죠. 작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시나. 영상을 찍거나 영화 같은 걸 제작한다 할 때 어떤 거? 파이더라. 영화를 찍다 뭐다? 파이데잉. 근데 그 영화가 영화인지 다큐멘터리인지 무슨 장르인지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다. 그래서 어떻게? 파이조핑. 이상시 무엇을 무엇을 원밍. 자, 이 부분 이什么什么 注重细节而闻名. 对了, 또 이거죠. 이 A 为 B 하면 A를 B로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독인데 이 사람의 작품은 항상 보면 이렇더라. 어떻더라? 아주 또에. 세밀하면까지 신경 쓰는 봉태균의 무슨 감독이죠? 봉준호. 봉준호. 네, 뭐라고 했어요? 봉태규. 죄송합니다. 봉태규 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을 중요시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经验非常丰富, 경험이 풍부합니다. 네. 창조추 창작해내 만들어냈습니다. 수십 개. 어. 家喻户晓的作品.
家喻户晓的作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对了家喻 집집마다 알고 가가호호 다 알고 있는 자자호호 对 그래서 이 사람은 명양중外 중국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네요 명양중外 이게 중국 외에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중국 외국 중국 외국 네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에서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요 누구의 얘기일까요? 짱이모 맞아요 딱 그거예요 네 유일하게 아는 감독입니다 08년 아울회의 开幕式 네 맞아요 맞아요 연출가 아니라 导演 아 导演 연출이라고 하려고 그랬지 그렇죠 导演 베이징은 전 세계 唯一 举办过 2次 아울회의 城市 자 말리잖아요. 비네요. 비는 왜 안 돼요? 네? 비는 왜 안 돼요? 비는 파이잖아요. 아 C는 왜 안 돼요? 아, C요? 네.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없어요. 이게 뭐야? 메이오 타. 해가 왜 없어요 지금? 잠깐만. 어 C 아니 D 아니에요? 아니 D 맞아요. 아, 맞죠? D 맞는데 그게 C가 아니냐고. 태양이 없잖아요. 매우 양호한. 아, 아니, 요 따오리마? 도리가 일리가 있긴 한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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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볼게요, 같이. 在南方每年的雨季都是挥之不去的痛苦每年的雨季 어떤 기예요? 우기. 네, 입니다. 고통이에요. 挥之不去的. 떼려야 뗄 수 없는, 떨쳐낼 수 없는. 因为这段时间非常, 자, 이거 어떤가? 潮湿. 네. 이게 지금 해가 떴다 해가 안 떴다 이게 아니에요 습하다는 얘기라는 거야 습하니까 옷을 말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 해가 안 나와서 옷을 해에다가 말린다 이게 아니에요 잠깐 아 해가 떠도 습하나? 해가 떠도 습하지 한국 아, 여름 생각해봐요 약간 좀 개념이 없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기일 때는 비가 오든 안 오든 다 습하잖아요 그 다음 除了出行不方便以外 밖에 나가는 게 불편한 것 말고도 还有一件事情十分让人头疼 굉장히 사람을 머리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 나 중요한 그게 뭐냐면 옷을 이게 꼭 햇빛에다가 말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널어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 南方地区是这样的嘛? 对, 그래서 那就是晾衣服, 그래서 옷을 말린다. 여기서는 널다, 쬐다가 아니라 옷을 말리다라고 해야 되는 거. 그래서 对, 晾이 되는 겁니다. 好, 그래서 쪄, 파이, 쉐, 晾 이렇게 네 가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 아는 단어잖아요. 네. 근데 진준 쌤 덕분에 사실 샤이랑 량에 대해서 샤이가 굉장히 헷갈려요. 햇볕에 대한 그런 개념을 완벽히 이해했어요. 제가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 물어봐요. 야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햇빛을 좀 쬐고 해. 야 좀 곰팡이 끼겠어 어떤 거? 관용어처럼 외워져 샤이 타이야. 또 이겁니다. 옷을 좀 말려. 아 관량이샤. 또 이겁니다. 근데 옷을 햇볕에다가 조금 널어가지고 바싹 말려 어떻게? 샤이간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느낌과 강조가 좀 다릅니다. 자, 영상을 찍는 건 어떤 거? 파이. 파이. 되라. 햇빛이 비추거나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떤 거? 쩍. 네. 정리. 끝. 아, 네. 한 글자 동사인데 또 역대급으로 또 깔끔하게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역대급이지 뭐. 네, 아주 멋진 단어들이었고 멋진 설명이었습니다. 성구현. 진준이었습니다. 샤오웨이 긍징 자이 자이 지엔. 바이바이.